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말린 치즈, 그 이름값 제대로 하는 말린 치즈 6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박스를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따자. 언박싱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귀여운 아이들이 그려져 있죠? 말린 치즈라고 그려져 있어요. 박스는 쉬우고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말린 치즈, 그죠? 맛있는 리얼 치즈 스낵, 그죠? 생치즈. 여섯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말린 치즈 여기 보이죠? 6종. 말린 치즈라고 앞에다 써있고, 말린 치즈 리얼 모짜렐라, 말린 치즈 크림 앤 체다, 그 다음에 말린 치즈 딸기 모짜렐라, 말린 치즈 요거트 모짜렐라, 말린 치즈 스틱 피자, 말린 치즈 스틱 스모크. 그러니까 말린 치즈인데 그 모짜렐라 종류가 4종이고 그 다음에 치즈 스틱이 2종이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드 치즈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대요. 손에 묻지 않아요. 그저 한입 크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말은 없네요. 이렇게도 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따고 할게요. 치즈가 많이 있네요. 저는 이거 술안주를 먹고, 요거는 뭐라고 돼 있어? 크림앤체다네요. 크림앤체다가 4개 들었고요.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스모크 맛 스틱, 그죠? 스틱이 2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모크 맛 스틱이 2종이 있어요. 자, 2종이 아니라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거 뭐라고 돼 있니? 딸기 모짜렐라예요. 그죠? 동그란 모양이죠? 스틱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피자 맛 스틱. 스틱이 그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모짜렐라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트 모짜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개는 리얼 모짜렐라, 오리지널이죠. 리얼 모짜렐라가 이렇게 있어요. 와, 되게 많죠.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특이한 거는 스틱, 그죠? 스틱. 그리고 한 종류만 빼놓고, 한 개씩만 빼놓고 이렇게 치울게요. 스틱 종류 두 개, 그죠? 스틱이 조금 틀려요. 스틱이. 그죠? 스틱. 피자 맛 스틱, 스모크 맛 스틱 있고. 그 다음, 리얼 모짜렐라, 그죠? 얘도 좀 틀리겠죠? 얘는 요거트 모짜렐라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딸기 모짜렐라, 그 다음에 얘는 크림앤체다 모짜렐라예요. 크림앤체다 모짜렐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짜렐라 치즈 4개랑 스틱,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야 되겠어요? 한번, 그죠? 일단은 스틱이니까 스틱은 요 접시에다가 한번 따보도록 할까요? 그죠? 길게 한번 따보도록 할까?
이렇게 빡 했어요. 그리고 쏟을게요. 방부제가 나오네요. 요거는 피자마 스틱, 그죠? 피자마 스틱. 그 다음에 이쪽에다 넣을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스모크 맛 스틱, 그죠? 얘는 이쪽에다. 스모크 맛 스틱은 이쪽에다. 그죠? 반씩 섞이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성분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소개 또 다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외우기 좋게 리얼이에요. 리얼, 그죠? 리얼 모짜렐라를 딱 따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얘는 방부제가 안 들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크림앤체다. 크림앤체다도, 오, 얘는 이뻐. 그죠? 크림앤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말린치즈가 아니라 딸기 모짜렐라요. 오, 얘는 또 방부제가 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트 모짜렐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요거트 모짜렐라, 얘도 방부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DSLR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LR. 얘가 리얼 모짜렐라예요. 얘가 리얼 모짜렐라예요. 리얼 모짜렐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빨가니까 얘는 딸기 모짜렐라겠죠? 딸기 모짜렐라. 그 다음에 얘는 크림. 얘는 이쁘게 생긴 애는 크림앤체다, 그죠? 크림앤체다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요거트 모짜렐라라고 했어요. 요거트, 그죠? 리얼 딸기 요거트 크림앤체다, 그죠? 쉬워요. 그리고 약간 빨가스름한 게, 그죠? 피자 맛 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모크 맛 스틱이에요. 스모크 맛 스틱.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니, 치즈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치즈로?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거 과자 같은데? 과자? 과자? 그죠? 자, 물을 떠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말린 치즈라고 그러는데, 말린 치즈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요거는 뭐죠? 리얼 모짜렐라, 딸기 모짜렐라, 요거트 모짜렐라, 그 다음에 크림앤체다죠. 모짜렐라. 저것도 넣어볼까? 요거는, 그죠? 피자 맛 스틱. 그 다음에 요건 스모크 스틱이죠. 다 넣었어요. 얘를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리얼 모짜렐라입니다. 뒤에는 크로마키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크로마키 정신없으니까 끄도록 하고. 이 완전히 그냥 제대로 과대요. 과자. 장난 아닌데. 한번 상표가 보이면 안 되지. 한번 맥주랑 안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더 맛있나. 소리 죽이죠. 요거는 딸기 모짜렐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요거트 모짜렐라. 그리고 요건 크림 체다예요. 크림 앤 체다. 그죠? 무슨 고기처럼, 그죠? 이렇게 말아놨네요.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안 돼. 나는 크림 체다가. 그 다음에 피자 맛 스틱이요. 피자 맛이다. 이게 더 맛있네. 치즈인데 더 맛있네요. 요거는 스모크. 왠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스틱들이 더 맛있어. 이 피자 맛 스틱하고 스모크 스틱이 더 맛있어. 근데 이런 거 리얼 모짜렐라랑 크림앤체다는 그저 치즈 본연의 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딸기라든가 요거트 맛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애들이 좋아하겠죠. 애들이, 그죠? 어른 맛은 아니다. 술안주 맛은 아니고요. 대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술안주로는 요거 피자 맛하고 스모크 맛이 딱 좋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원조니까, 그죠? 리얼 모짜렐라랑 체다 앤 크림이니까 얘네는 괜찮아요. 그래서 얘 완전히 치즈에 치즈. 이 보이시죠? 똑같아. 늘어날 텐데 내가 지금 한 손으로 들어서 모짜렐라 치즈란 말이야. 모짜렐라 치즈 똑같잖아. 늘어나잖아 지금요. 이 탄성이랑 다 똑같아. 그죠? 생긴 게 똑같죠? 물에다 지금 잠깐 넣었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조금이라서 그랬는데, 그쵸? 물에다가 조금 아까 넣어놨는데 완전히, 그죠? 모짜렐라 치즈랑 똑같아요. 모짜렐라 치즈. 딸기도 똑같고, 그거 요거트도. 말린 치즈는요, 생치즈에서 수분만 제거한 거라고 해요. 수분만 제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에다가 물하고 다시 만나면 똑같이 원래 치즈처럼 똑같이 늘어나고 생긴 것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생치즈를 마이크로웨이브 MVD 진공건조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건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과자처럼 완전하게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게 기술인 것 같아. 그래서 술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있고, 그냥 아이들 치즈 주면, 이만한 거 치즈 한 장 주면 애들 잘 안 먹어요. 근데 이거 주면은 과자처럼 먹으니까. 치즈는 뭐 단백질하고 칼슘이 많은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좋은 그런 간식이거든요.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노인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아빠들 술안주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셔야 돼. 이게 무슨 맛인가. 그죠? 치즈 맛이에요. 치즈 맛. 치즈 맛인데 과자 같아. 어떻게 치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말린 치즈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